사람은 음식 없이는 3주, 물 없이는 3일, 공기 없이는 3분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하죠. 사람에게 하루 필요한 공기량은 지름 3m 크기의 풍선만큼 필요하게 되는데요. 음식과 물 섭취량에 비교하게 되면 몇 배나 많은 양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공기인 만큼 실내 환경의 공기질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은 실내 공기질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적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와 유해한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항목에 대해서는 농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와 유해한 물질이 실내에서 발생된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요. 유해물질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바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국거당 튀김 요리를 할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할때 초미세먼지 매우 나쁜 수준보다도 실내 발생 미세먼지량이 11.6배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실내 흡연 시 미세먼지 발생량은 초미세먼지 매우 나쁜 수준보다도 40배 이상 발생한다라고 하니 절대 흡연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집의 실내 공기질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음식을 조리할 때는 레인지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에는 종이 호일, 페인트공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조리 후에도 30분 정도는 레인지 후드와 창문을 열어 미세먼지를 계속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환기만으로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외부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실내에 쌓여있는 미세먼지가 활동하면서 날리기도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해서 제거해주는 것과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음식을 조리할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과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는 하루 3회 1회 30분 이상 정도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내 공기질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에어컨, 레인지 후드의 필터는 주기적인 청소, 교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실내 공기질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환기로 여러분의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